콤바인 역방향 진입 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. 볏짚을 빼야 할 때와 썰었을 때의 비교 영상입니다. 똑같은 방법인데 조금 다른 센스를 발휘하는 영상이고요. 올해 콤바인 운전 1년차 농촌브라더 친형입니다. 세상에는 난다긴다 하는 분들이 넘쳐나고 예전부터 하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보다 더 편한 방법이나 더 쉽고 빠르게 하신 분들이 있겠죠.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. 농촌 일상을 담고 직접 농사하는 일들을 올리고 제 영상으로 인해 처음 접하여 단한 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거면 된 겁니다. 저도 농촌에 대단하신 분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역방향 진입 시 볏짚을 뺐을 때 예치부를 내려서 볏짚을 끌고 뒤로 갑니다. 콤바인 운전 1년 차인데 센스까지 배웠네요. 볏짚을 썰었을 때는 뒷부분에 참고 영상이 있지만 볏짚이 예치부로 딸려 올라오면 막힐 수 있습니다. 썰어진 볏짚은 너그에서 다 털려지는데 온 볏짚은 딸려 올라가면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. 역방향 볏짚 빼면서 돌아가는 한 바퀴 영상입니다. 아직도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? 이렇게 한 지가 언젠데, 더 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, 이런 시선이 아니고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겠지. 전문가분들, 이 힘든 농촌 유튜브 좋게 봐주세요. 인지도도 없는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열심히 농사일을 담고 편집하고 올리면서 농촌 소식을 알리고 단 몇 분이라도 배울 수 있고 농촌을 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. 귀퉁이 낯질 없이 보는 방법. 걸리적거리는 볏짚을 뒤로 끌기. 대농분들이 보기엔 많이 부족할 수 있고 SNS를 못 접해서 알려지지 않은 숨은 고수님들 대단하시고 멋있어요. 같은 농부로서 응원합니다. 저희 같은 농부도 있고 유튜브를 함으로써 비난보다도 농촌은 알리는 채널로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최고다, 제일 잘났다 그런 거 아닙니다. 삶의 시작도 위치도 분명 다르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알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. 볏짚을 썰었을 때 걸리적거리는 볏짚이 없습니다.
뱃집을 신경 쓸 게 없어 방법만 똑같이 하면 됩니다. 걸려도 잘려 있어서 너구에서 떨어집니다.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뱃집을 끌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. 뱃집을 뺐을 때보다 잘랐을 때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. 낫질을 조금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. 너그가 끌어올리는 방향을 이용하면 됩니다. 잘 올라가는 거 보셨죠? 뒤통이 마무리 작업입니다. 바닥에 뱃집이 있으면 그만큼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배치부에서 끌어줬던 이유입니다. 올해는 빠르죠. 타작이 다 끝난 곳도 있고 마무리가 되어가는 곳도 있고 멸구 피해가 심했을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뱃집으로 빼는 이유는 소 조사료 먹이로도 쓰고 메주나 항아리 등등에도 많이 쓰이죠. 멸루 먹은 것도 안 좋긴 한데요. 그것보다 멸루 잡기 위해 농약을 들이부었다는 점. 잔류 농약이 최소 40일 넘어야 안전하죠. 올해는 싸다고 좋은 거 아니고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. 농촌 일상을 담는 농촌브라더 채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